여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독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의 PC도 지금 굉장히 더위를 타고 있을 거예요. PC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PC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컴퓨터는 발열이 높으면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열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판매되는 공랭 사제 쿨러 총 5종을 준비를 해봤어요. 얘네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어떤 쿨러가 가성비가 가장 좋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확인해 보실까요? 우선 준비한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서머랩의 트리니티 화이트 LED, 쿨러마스터의 하이퍼 212 레드 터보, 쿨러마스터의 하이퍼 212 레드, 잘만의 CNPS 9X 옵티마, 마지막은 딥쿨의 겜맥스 400 블루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에 말씀드린 쿨러마스터의 하이퍼 212 레드 제품은 AM4 전용 브라켓이 번들로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린 하이퍼 212 레드 터보 제품, 여기에 들어있는 AM4 전용 브라켓을 여기다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고요. 요교 하이퍼 212 레드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이 AM4에다가 사용을 하실 거면 쿨러마스터 쪽에다가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 브라켓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실내 소음은 평균 42dB이었고 쿨러에서 약 10cm가량 거리를 두고 아이들 RPM과 풀 RPM 상태일 때 각 1회씩 총 2번 측정하였습니다. 풀 RPM은 바이오스에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측정하여 세밀한 측정이 불가능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음 테스트 결과 여기 있는 다섯 종 중에 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네 종은 RPM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거슬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요 친구는 이제 쌍팬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풍절음, 바람에 꺾이는 그런 음이죠. 그 풍절음이 다른 애들보다 유독 좀 많이 났어요. 일단은 소음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친구가 최하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제품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 온도 26도 고정, 각 제품당 프라임 95 테스트를 7분씩 2회 진행하였고 1회 완료 후 3분 동안 쿨링 타임을 가졌습니다. 서멀은 완제품으로서의 쿨러를 평가하기 위해 동봉된 번들 서머를 사용했고요. 온도는 하드웨어 인포 64 프로그램에서 TDI 값을 체크하였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쿨러 마스터가 이름대로 진짜 쿨러 쪽에서 장인인가 봐요. 얘네들은 정말 성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의외였던 게 겜맥스나 옵티마 제품이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성능이 약간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각 제품들마다 번들로 제공되는 서멀 컴파운드들의 그 퀄리티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트리니티 화이트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퍼 212 터보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들은 사실 뭐 가성비들은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드, 화이트, 블루 요 LED 색상에 따른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깻맥스 400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가격을 한 번 더 인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2만원대 초반에서 판매되던 제품이 지금은 2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로만 보면 엄청난 녀석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